이승과 저승을 넘나든다. 보는 이들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자극하는 시공 초월 판타지 드라마들. 그 첫 번째 작품은 TVN 호텔 델루나.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영상미와 색다른 소재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요. 방영 당시 화제성을 독식하며 큰 인기를 끌었죠. 망자들만이 묵을 수 있는 호텔 델루나. 사장 마널은 저주를 받아 무려 1000년 넘게 이 호텔을 운영 중입니다. 영업 시작해. 난 보름달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특히 더럽네. 안 좋은 예감은 왜 틀리는 법이 없는지. 귀신 아닌 인간 현모가 델루나에 들어오고. 우와, 보기보다 되게 크네. 시원한 바다부터 시작해 럭셔리한 고급 바와 황홀한 야경까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짐작도 못한 채 감탄사만 시끄럽게 내뱉으니. 어머, 사장에게 딱 걸리고 마는데요. 뭐야? 아픔을 느끼는 걸 보니 이거 아직 살아있는 건가? 얘한테 물려 죽고 싶어? 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만 해주시면 다시 몹쓸 생각 안 하고 아들 잘 키우겠습니다. 예. 그래, 좋아. 널 살려줄게. 넌 돌아가서 아들을 잘 키워. 녀석을 잘 키워서 날 줘. 불공정 거래 아닌가요? 현모는 20년 후 마늘에게 아들 찬성을 주는 조건으로 가까스로 살아나고, 어느덧 성인이 된 찬성 앞에 마놀이 찾아오는데, 계약서도 없으니 무효라고 말하고 싶지만 시작은 이빨의 소리부터. 당신은 대단한 존재고 당신 호텔도 엄청난 곳일 텐데 저같이 연약한 인간을 데려다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냥 절 포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한 대 때리기라도 할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입김 한번 불고 그냥 보내주는 건가요? 3층이요. 아, 예.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이 목소리는 귀신 아닌가요? 마널이 주문을 걸어 찬성의 눈앞에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 급기야 악귀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처한 찬성.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니죠. 귀신 잡는 사장님이 친히 행차에 구해주시니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싶긴 해도 일단 할 말은 해야겠죠. 고맙습니다. 마널 덕분에 겨우 목숨을 구한 찬성은 호텔 델루나의 정식 지배인으로 거듭나고, 한 가지 업무를 부여받는데. 13호에 이 향을 피워드리고 오게. 예, 그러죠. 까다로운 손님인데 힘들게 해서 미안하네. 저도 이젠 적응이 제법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직원들이 기피하는 13호 손님, 대체 어떻길래? 걱정하지 말라 호언장담했으니 이대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직진해봅니다. 그런데 손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 소리는 뭐죠? 구찬성! 보면 안 돼. 숨소리도 내지 마. 저기서 소리가. 듣지 마. 왜 그래요? 과연 찬성이 보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또 어떻게 마놀이 찬성을 구해낼지 BTV에서 확인하세요. 시공 초월 판타지 드라마 그 두 번째는 전국민적 열풍을 불러왔던 TVN 도깨비. 케이블 드라마 최초로 시청률 20%를 돌파한 흥행작인데요. 봐도 봐도 질리지 않으니 해마다 한 번씩 정주행해보는 것도 좋겠죠? 고려 제일가는 무신이었던 김신. 백성들에게 신이라 불렸던 그는 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의 검엔 수천의 피가 묻었다. 홀로 불멸을 살며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아라. 오직 도깨비 신부만이 그 검을 뽑을 것이다. 검을 뽑으면 무로 돌아가 평안하리라. 상인지 벌인지 천상의 존재는 김신에게 불멸의 삶을 주고 늙지도 죽지도 않은 채 9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온 김신. 몸만 열면 순간이동은 기본이고 각종 초능력은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 다룰 수 있는 전지전능 도깨비 되시겠다. 이쯤 되면 못하는 걸 찾는 게 빠를 지경. 거기다 외모까지 출중하신데 딱 한 가지 불멸의 삶을 끝낼 수 없기에 쓸쓸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탁이 의도치 않게 김신을 불러내고. 너야? 엄마 갑자기. 대체 날 어떻게 불러낸 거야? 제가 부른 게 아니고요. 그냥 제 눈에 아저씨가 보이는 거예요. 역시 배달의 민족인지라 이젠 도깨비 배달 서비스도 되나요? 은탁이 불만 끄면 짠 하고 나타나는 김신. 아저씨 혹시 도깨비 아니에요? 넌 뭐야? 너 대체 뭐야?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뭐한데 전 도깨비 신부거든요. 증명해봐. 제가 도깨비 신부인 걸 증명해보라고요? 어. 말해봐, 보이는 거 다. 키가 크시네요. 또? 옷이 비싸 보여요. 또? 나한테 보이는 게 그게 다라면 넌 도깨비 신부가 아니야. 결정적인 걸 말하지 못하는 은탁. 정말 도깨비 신부가 아닐까요? 그거 있잖아요. 나한테 뭐 보이냐고 묻는 거요.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왜 물어? 어차피 안 보이는데. 누가 안 보인대? 보이는데 진짜? 진짜 보여요. 이 검. 박보 검보다 도깨비 검에 더 눈길이 간다는 신부의 등장. 정확하게 검을 가리키며 도깨비 신부임을 검증받습니다. 제가 검을 봐. 제가 검을 가리켰어. 제가 내 신부라니까. 나 이제 죽는다니까. 아 근데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죽기 위해 신부 찾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걔가 검을 봐서 기쁜 거야? 두려운 거야? 모르겠어. 이제 이 지겨운 불멸을 끝낼 수 있구나.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뭐 맨날 지겹진 않았는데 아직도 살아보자 싶기도 하고. 조금 앞에서 고민하던 김신은 은탁에게 점차 사랑을 느끼고. 나는 사라져야겠다. 더 살고 싶어지기 전에, 더 행복해지기 전에. 은탁을 위해서라도 불멸의 삶을 끝내기로 결심한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세상 가장 멋들어진 고백 후 이제 검만 뽑으면 되는데 대망의 순간. 어찌된 일인지 곰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거 그건 것 같아요. 저 알아요. 뭔데? 그 동화 속의 왕자님, 저주 걸린 왕자님 그거요. 아 그거 뭐? 아니 이 분위기는? 죽음의 문턱에서 멱살만 잡힌 도깨비. 도대체 김신과 동화 속 왕자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도깨비는 결국 불멸의 삶을 끝낼 수 있을지 BTV에서 확인하세요.